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하고 가장 궁금해하는 이슈를 확인해보는 이슈파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SC글로벌의 김선규 소장과 함께 이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이 소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하셨는데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으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 힌트를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투자 그리고 앞으로의 사용 늘리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면에 중국에서는 석탄 생산으로 이루어지는 폴리실리콘을 대량 사용하면서 친환경의 역설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서로 다른 행보 속에서 우리는 태양광과 관련된 투자, 친환경 투자 어떻게 해야 할지 김성규 소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바로 태양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자, 우리나라에서도 뭐 친환경 이야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굉장히 강조가 되어왔었고 미국에서도 역시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자 힌트를 어떻게 얻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김성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그 일단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지금 굉장히 많은 태양광 발전에 대해 가지고 프로젝트가 나오고 있고 네. 또 이걸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해서 일단은 전 세계인 태양광 패널에서 75% 이상 거의 80% 정도는 일단은 중국산이 차지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네. 이제 단결정보다는 이제 폴리실리콘 쪽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많은 그 태양광 패널이 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태양광을 만드는 데 있어가지고 이 패널들을 만드는 공장을 돌리는데 이제 석탄 화력 발전을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러면은 원래 이제 태양광 발전이라는 게 그 석유나 석탄을 최대한 적게 쓰게 하기 위해 가지고서 이거를 진행을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것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서 너무나 많은 석탄을 떼고 그걸로 전기를 만들어서 이런 그 패널을 만든다라는 게 조금 그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네, 그런 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네. 실제로 이제 요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난주 일요일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코넬 대학에 있는 그 여펑치라는 그 교수 님이 계시거든요. 역시 중국계 교수님인데 이분이 그러면 자 미국은 일단은 우리가 충분히 그린 에너지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그럼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렇게 탄소 배출량이 줄어들진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의 태양광 패널이 그러면은 앞으로 그럼 이 가능하면 석탄 화력 발전보다는 또 다른 어떤 신재생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좀 저공해에 이런 발전 용량을 좀 더 늘려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렇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이로 인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나오는 게 이제 올해 들어서 특히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커지고 그러니까요.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EU 같은 경우는 앞으로 탄소 국경세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러니까 카본 보더 텍스라는 걸 아예 그냥 도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라든가 중국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이제 그 각자 EU 국가들 내에서는 자기들끼리 어느 정도 이제 합의가 되어 있는데 이 외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좀 반발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탄소 이 배출세, 배출권에 대한 이 가격이 앞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EU에서 나오고 있는 그 탄소 배출권의 그 거래를 보면은 가격이 작년 11월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처음에 2015년도에 처음 도입한 이래로 지금까지 했을 때 한 3배 이상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EU에서 나온 이 배출권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는 거의 한 3유로 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던 게 네. 지금은 33유로 정도였죠. 33유로의 톤당 이제 가격이 됐는데 지금은 2배 이상 뛰어서 한 58유로 이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약간 줄어들지만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톤당 단가가 8,640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톤당 29,604원 거의 3배 이상 4배 가까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지금은 이제 아직 개인 거래는 되진 않지만은 조만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개인 거래를 허가를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거래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좀 더 눈을 돌리실 필요가 있겠다 이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 업체들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석탄을 쓰고 있는
이런 중국 쪽에서의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이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우리 기업이나 우리 시장에서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우선 태양광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 추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뭐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 태양광 제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전력을 가장 그 친환경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올해부터 ESG 원년으로 도입하면서 이제 환경 쪽으로 이제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전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게 원전이라든가 신재생 에너지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 특히 이번에 최근 3, 4년 동안 해가지고서는 신재생 에너지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발전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관 종목들을 좀 봐야 되고, 그러니까 네. 첫째는 일단은 그 친환경적인 전력을 쓰는 그 종목들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해외에다가 이제 우리가 친환경 프로젝트를 했을 경우에 여기에 글로벌로 탄소 전환권이라는 걸 받아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국내에서 탄소 배출권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해외에다가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탄소 전환권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태양광 관련 회사들을 좀 더 눈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제 앞으로 그 신성 ENG라든가 뭐 SDN이라든가 뭐 주성 ENG 이런 것들도 있는데 주로 이제 강력 중요한 것은 큰 회사들 뭐 OCI라든가 뭐 아니면 하나 솔루션 이런 데들도 충분히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스몰 캡이면서도 이제 실적이 받쳐주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요건을 어느 정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